네네, 지금 일단 시작해서 이렇게 끊을게요. 총괄을 맡은 이재명 행정부 부대변인 권시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 플랫폼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플랫폼은 보도되기로는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라고도 불렸던 곳인데요. 물론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차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듣는데 진시 2030 리스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리스너 프로젝트란 후보와 함께 공개 모집으로 모인 300여 명의 청년들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들으러 간다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는 것이고요. 이는 2017년 프랑스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마크롱이 위대한 행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가정집 한 곳 한 곳을 방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총 2만 3천여 명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캠페인뿐만 아니라 전국 운영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중에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이미 있지만 언론이나 SNS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어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강병살인이라는 기사로 전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정부와 정치가 그를 만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다음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줄이는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치와 정부가 다다치 못했던 시민들의 삶을 포함해서 우리는 다음 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한 소리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한계가 있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정부가 되기를 그리고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 잘 듣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된 시민들의 이야기는 데이터화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최근 6개월간 즐거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부에게 하고 싶은 가장 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등 관심사와 정책 그리고 정치에 대해 답답하거나 바라는 점을 들을 수 있는 10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한 50여 명의 인터뷰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후보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울산에서 어떤 청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인터뷰를 마치고 이렇게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 정치적인 것을 물을 것 같아서 오기 전에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위키백과에서 찾아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정치적인 인터뷰가 아니어서 또 좋았다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저희 인터뷰는 정치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동료 시민인 청년들이 또 다른 동료 시민을 찾아가는 인터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리스너를 공개 모집하고 곧이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스피커분들, 그러니까 인터뷰이분들을 신청 링크로 받을 예정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로부터 다음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미리 공지드렸는데요. 약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히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스티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가진 자 혹은 아니면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혹은 아니면 정규직
사람들에 비해 프리랜서나 비정규 노동자의 이야기는 또 적게 들리고 있죠. 4인 가구에 1인 가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저희가 직접 가서 저희의 귀를, 캠프의 귀를, 그리고 캠프의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회에 훨씬 더 크게 들릴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캠페인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청년 플랫폼의 또 다른 구성원이기도 하신 홍성현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 저희가 그 구성원 소개를 하고 시작드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청년으로 계시고요. 정가은님은 최연소 지역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고 있고 홍소연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대변인으로 계시고 캠프의 부대변인으로 있고 그리고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과 이동환 최고님은 뭐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선한이 의원님도 지역에서 재선 시의원으로 전주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선수순으로 혹은 아니면 최고위원 순으로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